설교 제목이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님들이 상당히 궁핍해졌습니다.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내용이 8장과 9장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랬,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워서 고린도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참 내가 당신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그 은혜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면은 우리는 주로 이렇게 받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은혜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뭐 헌금도 뭐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은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계속 반복 얘기하고 계신데요,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헌금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이 은혜와, 참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6절 끝에도 이 은혜를, 7절 끝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 바로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도 큰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 이 헌금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사도 바울이 일행해 줬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심는 만큼 거둔다. 9장으로 넘어가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지금 계속 연보에 대하여, 요즘은 연보를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가 참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법칙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첫 번째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고요, 두 번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는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첫 번째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심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매 선을 거두리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심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야,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둬요.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둡니다. 증오를 심는 자는 증오를 대가로 받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는 그냥 폭력을 당해요. 콩을 심었는데 이게 밭이 났네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그 대가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때가 되면, 추수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할까? 야, 여러분이 심어서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심는 만큼 거둬요. 심는 만큼. 이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둬요. 아, 요만큼 심어놓고 야 욕심은 야 이만큼이 아니라 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심어놓으신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헌금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많이 심는다는, 야, 누가 많이 심은 것이냐는 그 기준은 드리는 재물의 양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희생의 크기, 곧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물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은, 야, 성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교회가 성전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이만큼 많이 갖다가 성전의 헌금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들어오는데요, 동전 두 개를 떨랑떨랑 넣습니다. 예수님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많이 들었다. 양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죠. 하지만은, 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일부를 드렸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을 드렸다고. 많이 드렸다고. 많이 드리는 것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치르는 대가의 크기이지 드리는 액수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입니다.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재능도, 뛰어난 머리도, 재능도, 지혜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넘치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넘치게 부어주신 이유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고여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착한 일이 넘치게 씨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미국은 참 제가 몇 개국을 좀 다녀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나라들에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국이 6.25 사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수많은 전쟁 고아와 과부들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는 야 많은 것이 흘러 넘치게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 조국도 받았죠. 지금 이제 우리 조국이 또 풍부하게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흘러 넘치게 고여 있게 하면 정신들도 섞고요, 신앙도 침체되고요, 모든 것이 섞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그것이 참 흘러 넘쳐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농부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누가 주시나요? 아, 내가 농사했는데, 아, 내가 뭐 이렇게 뭐 벼도, 내가 뭐 콩도, 내가 심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의 건강도, 그의 몸도, 생명도, 햇볕도, 비도, 땅도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주실 때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씨와 종자와 먹을 양식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의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어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뜻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굶어 죽는데 야 왜 종자를 머리에 베고 죽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부인이 와가지고요 이 농부에게 아, 자식들 굶어 죽는데 지금 내년에 뿌릴 봄에 뿌릴 종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냥 광에 있으면 갔다가 애들 삶아서 먹여버릴까 봐 머리 베고 죽는 겁니다. 못 훔쳐가게 야, 머리에 베고 죽는 겁니다. 그만큼요 농부에게는 내년에 뿌릴 그래서 농사를 져요. 이렇게 농사들 짓니다. 벼농사를 참, 열섬을 이렇게 했습니다. 콩 농사를 다섯 마리를 졌어요. 뭐,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뒀어요. 농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거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종자를, 씨를 구분하는 겁니다. 야, 구분하고 나머지는 먹어요. 자식들도 먹이고 자신도 먹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농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의 모든 집들은 지금은 아마 다 없어졌지만은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장독대 기억나시죠? 장독대 위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들이 있죠.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크고 뚱뚱한 항아리는 뭘 담을까요? 간장을 담습니다. 중간 뚱뚱한 항아리는 뭘 담을까요? 된장을 담아요. 좀 뚱뚱하지만 조금 작은 항아리는 고추장을 담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김장을 하면 항아리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뾰족한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새우젓을 담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은 항아리가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집은 항아리가 별로 없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모님과 함께 사셨는데요. 저희 과부가 되셔가지고 저를 키우면서 늘 어렸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이렇게 그 소리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양식을 보리쌀, 주로 보리쌀이죠. 보리쌀을 항아리에 두셨어요. 왜 항아리에 두셨을까요? 야, 옛날엔 쥐들이 많았거든요. 항아리가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얼마 안 될 때는 푹이 좋고요. 근데 늘 제 어린 기억에 늘 그 바가지로 만든 그릇으로 양식을 이렇게 푸는데 늘 이렇게 바닥 긁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늘 간당간당하게 양식이 없었죠. 근데 어머님께서 보리쌀이 쌀을 이렇게 풀 때 늘 하신 것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성미입니다. 성미.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야, 아마 옛날에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야, 광목으로 만든 성미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식구당 하나씩입니다. 이거는 중배 거, 이거는 완배 거. 가족들마다 한 숟가락 씌워서 그것을 한 주일 모아가지고 아니면 뭐 두 주나 뭐 한 달 모아가지고 갔다가 이제 교회 드리면 목사님이 그걸 먹고 목회를 하세요. 제 어린 생각에 늘 먹는 게 모자랐으니까 우리 어린 자식들 먹이면서 과부 대신 우리 이모님과 저희 어머님 본인들 배를 골무면서도 성미를 늘 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자라고 보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어머님께서 종자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신 거구나 하는. 제가 60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요 단 한 번도 굶어서 어려움을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도 제 평생에 굶지 않을 것으로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심으셨거든요. 평생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렇게 심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님과 비교해서 저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공부도 못하셨어요. 뭐 이렇게 잘하시면서 공부할라 할 때 유교사변이 나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유교사변 끝나고는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시집 보내셔서 뭐 그냥 뭐 그렇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공부는 못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신앙으로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어머님께서 평생 그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후손인 저희는 굶을 걱정 전혀 안 해도 지난 여름에 제가 한국 가서 어머님 뵀잖아요. 저희 내외가 가는 날 그냥 가는 날 어떤 때는 이제 올 때쯤 드리는데 이번에 그냥 가는 날 드렸어요. 뭐 갖고 준비해 간 용돈을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 드리고 또 우리 저희 사촌 누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다시 가서 뵀더니 두 분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싱글벙글.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뭐 공부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100점, 시험 100점 맞은 그런 아이들처럼 싱글벙글이에요. 그리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왜 그렇게 즐거우시나 봤더니 저희들이 드린 그 용돈을 한 푼도 안 쓰고요 그대로 두 분이 모아가지고 저희 사촌 누님도 칠순이 넘었어요. 모아가지고는 그 용인 양지인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간이 망가지셔서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수천만 원이 된다 그러네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저희들이 든 걸 가지고 그대로 이 목사님께 드리고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로서는 속상한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아, 좀, 야, 아니 본인들 위해서 좀 그렇게 평생 고생하며 사셨는데 본인들 위해서 그 건어물 하나 사서 안 드세요. 꼭 그냥 제가 가면 이제 야, 이렇게 장바드려야 되고 야, 그렇게 본인이 하면서 본인 쓰라고 드리면은 너 이렇게 꼬기꼬기 모았다가는 그렇게 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이 기쁨 때문에 야, 살아가시는 이분들 보면서 야, 제가 마음 가운데 아, 좀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상한 겁니다. 속이 상한 건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어머님께서는 심으신 겁니다. 먹을 양식과 심는 자에게 씨와 종자와 양식을 주시는 이 어머님께서 그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야, 우리 후손들이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고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렇게 야, 동전 두 개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이 과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 말씀은 안 주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면 이 과부의 후손들은 아마 굶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데요. 이 과부 엄마는 야, 심은 만큼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심었다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장 많이 거뒀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면 사르밧 땅의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야, 그 시대에 아합 왕 시대인데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되면 밭이 모두 타 들어가고 밭이 바짝바짝 말라가면 인심도 바짝바짝 말라가고요. 사람의 마음도 타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참 야, 민심도 흉흉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랐기 때문에 야, 이제 야, 이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공교하게 하겠다고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죽고 있었어요. 과부 하면 자꾸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는데요. 야, 나뭇가지가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밀가루가 한 움큼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셔서 마지막 음식 해먹고 아들 먹이고 자기 먹고 이제 죽는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아니 선지자면 다요. 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과부가 그것도 야,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마음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게 주면 너희의 밀가루 통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의 기름이 닿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남은 먹고 죽을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줘서 먹게 하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하지만은 그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심으면 거두는 심으면은 거두게 하시는 그런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출을 이렇게 거두었을 때 10분의 1을 띄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베풀어서 먹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는 것이죠. 거둬들였을 때 다 먹어치우면, 다 먹어치우면, 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종자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아직 참 예수님 믿고 거듭난 분이 아니시라면 먼저 예수님 믿고 거듭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에 종자를 먼저 구분하고, 농부가 종자를 먼저 추수한 후에는 먼저 종자를 구분하고 나머지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씨앗을 심을 때 만약에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분이면 아마 아까울 겁니다. 아, 이게 땅에다 이거를 버려? 그러면 이거 다 썩어지고 없어지잖아. 이거 손해잖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겠지만, 모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땅에다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젖을 거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야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일해서 받든지 뭘 받든지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자로 심을 것 그리고 나머지는 먹을 것을 그렇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전에서 동전 두입을 드렸던 그런 과부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치는 연보를 드리는 그러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후손들은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은 쉴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갚으셨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사역부서에 오늘 두 번째 우리 사역 박람회가 있는데요. 같이들 이렇게 사역 부서에 속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의 종자를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이 쓸 먹을 양식과 하나님께 먼저 드릴 종자 시간을 종자 돈처럼 seed money라고 그러죠. seed hour 구분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목회 편지 썼지만은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당연시 여겨요.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내가 참 모두 끌어안고 있어서 고인물처럼 속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